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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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축구공만 보면 신난다는 그녀들이 모였습니다. 축구 자체가 보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남의 골까지 만들어주는 거고요. 제가 잘하니까 재밌어요. 취미로 시작해 전국을 제패한 골 때리는 그녀들. 지금 만나보실까요? 봄이 화사하게 피어난 대학교 교정. 보기만 해도 설레는데요. 체육관에선 수업이 한창입니다. 체육학과 수업인 것 같죠? 이곳엔 소문난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축구, 혹시 축구부예요? 아니요. 네. 축구부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전국을 제패한 축구팀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친구예요? 일단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만큼 축구도 열심히 하고 성격이 아주 유쾌하고 좋은 친구예요. 네, 학과 분위기나 운동할 때 분위기들을 띄워주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 저한테 안내 주세요.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꽁지 머리를 하고 있고요. 수업에 열중하나 싶더니 어디론가 가는 전지윤 학생. 씨 어디 가세요? 아, 저 이제 축구하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축구의 매운맛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제주대 여자 축구팀입니다. 세상 골은 다 막겠다는 골키퍼. 버텨, 막아. 세상 최강 수비팀. 다 비켜. 골문을 향해 직진. 공격수. 제대로! 이제 막 입문한 새내기 신입부까지. 고! 여자 축구라고 만만히 생각했는데 훈련 진짜 제대로 하는데요. 옆으로 갔다가 축구 감독님이신가 봐요. 오, 포스가 대단하신데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지. 그렇지. 해시. 네. 제대로 축구 클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아. 저희 축구팀은 2018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체육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자 축구팀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체육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중앙 동아리로 등록을 하면서 저희 제대로 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축구 경험이 많은가요? 좀 반반인데요. 축구가 그냥 좋아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축구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갖고 잘하는 학생들이 미리 경험한 학생들이 처음 한 학생들에게 서로 기술을 알려주기도 하고 연습하면서 이렇게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발바닥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제 반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친구 축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취미로 한 지 한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아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취미로 해왔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축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구요? 11명이 다 같이 한 골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축구할 거예요? 저요? 다리 안 아플 때까지요. 공만 있으면 세상 행복한 못 말리는 축구 덕후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금요일에 모여 축구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대학의 낭만과 열정을 축구공에 날려보내는 청춘들. 제대로 팀에서 에이스가 누구예요? 7-8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스포츠 클럽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축구의 매력은 뭐예요? 축구 매력이요? 일단 한 명이 패스를 주면 한 명은 골을 넣고 각자의 역할로 마무리를 짓는 게 축구의 매력이 아닌가. 언제까지 축구할 거예요? 저요? 네. 다리가 부서질 때까지. 갑자기 부산해졌는데요. 함께 힘을 모아서 뭘 만드는 걸까요? 아하! 미니 골대군요. 팀을 나눠 미니 경기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승부는 양보할 수 없죠. 뚫어 뚫어 빠! 너희 우리한테 되겠냐? 드디어 경기 시작. 실전처럼 치러지는 연습 경기. 거침없는 슛에 몸싸움까지.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은 더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언니 뒤. 헬, 헬. 자유로움 속에서 열정을 승화시키는 것이 저희 팀의 어떤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학생들이 전문적인 선수로 활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흥미 유발, 동기 유발 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떤 훈련에 대한 기술적인 훈련보다는 학생들의 좀 어떤 심리적인 부분, 마음을 좀 잘 다독이면서 잘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컸나요?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학생들이 대회 출전하는 이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컸고요. 그런 것들이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선수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창단되었지만 처음에 전국대회 나갈 때는 선수 11명을 꾸리는 것들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은 10명이 뛰거나 아니면 부상 당했지만 그냥 서 있으면서 자리만 채워주거나 이런 식으로 팀이 운영되면서 전국대회 성적을 거두기 어려웠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나 또 지역에 있는 그런 후원 업체에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학생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정과 끈기로 똘똘 뭉친 제대로 팀은 기어이 1을 냈습니다. 지난해 전국대학 여자축구부 통합 챔피언 등 전국 최정상에 우뚝 선 것입니다. 저희만 제주도 팀이고 어쨌든 다른 팀들은 지방에서 오는 팀들도 있지만 거의 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가기도 편하고 저희는 일단 교통수단도 힘든데 그래서 서로가 더 끈끈해지고 서로 더 잘 연습하고 다독이고 이제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이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는 평범한 여대생. 게다가 경비 걱정까지 하며 고군분투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진짜 제주의 로망진 딸들이죠. 무엇보다 진짜 축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했겠죠.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의 편함을 위해서 이제 저나 뭐 부주장이나 다른 애들이 좀 더 노력하고 미리 와서 챙기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또 근데 어쨌든 제대로의 팀을 위해서 주장을 맡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의 선후배 관계, 동료 관계는 어떤가요?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좀 기강을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편하게 지내고 있고 이제 신입 부원분들은 이제 저랑 좀 덜 친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습을 하면서 더 친해지고 좋은 선후배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나에게 친구란? 항상 갈구하고 싶은 것이다. 친구다. 즐거움이다. 선물이다. 축구는 제대로다! 세상에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요? 축구 없인 못 사는 그녀들. 지금처럼 신나고 즐겁게 그라운드를 활활 누비며 멋진 대학 생활하길 바랄게요. 알죠? 알죠? 저 안 될 것 같아.